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그리운 하우스아 TV를 아껴주시는 이웃님들 충성! 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이병 시아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 입대한 저는 한 달여의 근조군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10월 31일 목요일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제 생애 첫 군입대라 자충우돌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막연히 어렵고 버거울 거라 상상의 나래를 펴던 군생활이 막상 입대하고 머리카락을 바싹 자르고 거수 경례부터 절도 있게 배우며 시간 정확하고 일사분란하게 생활하다 보니 몸은 피곤하여도 정신이 바짝 들며 스스로가 강해져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막연히 상상하고 군생활을 하였던 주위 선배나 형으로부터 듣던 간접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제가 규칙적이고 버거운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저 시야의 특유의 식습관과 긍정 마인드 하면 할 수 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평소의 가치관 마음 먹고 행동하니 어느덧 훈련 시간이 나름 유쾌하고 보람이 가득 찼고 이내 한 달여의 시간이 금세 흘러 감사의 수료식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군입대를 앞두고 걱정하는 선후배 이웃님들 혹은 자녀의 입대를 근간에 두고 걱정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걱정은 노노노. 군생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긍정 마인드만 가지면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군대는요 밥마저 맛이 아주 좋습니다. 중고교 시절 학교 급식이 맛이 없고 전체적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서 급식을 자주 남기고 건너뛰었던 저는 군대 식사가 이렇게 맛이 좋고 다양한지 깜짝 놀랐고 한 끼에 두 그릇까지 저체중에서 튼튼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5주가 빠르고 보람있게 지났듯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충성하다 보면 수료식이 아닌 군제대의 날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겠지요. 이웃님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종종 기회가 닿으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시아 올림.